좀더 다양한 상황을 다뤄보도록 할게. 서로 다른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지겠다. 자, 동전을 세 개를 동시에 던진다가 꼭 같이 던져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 그지? 수학에서 쓰는 동시에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거 얘기했죠. 차례대로 하나씩 던져도 돼. 빠짐없이만 좀 해달라라는 의미. 저번에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 방해하지 마. 자, 난 너도 뭔가 했네. 자, 아, 그거 그거 주세요. 난 50원짜리를 쓰겠어. 100원짜리 써줘? 아, 그래. 인심 썼다. 그런데 이제 동전 하나가 두 가지의 경우, 경우 앞, 앞뒤 뒤. 그렇지. 하면 돼요. 그러면 다 그럴 거 아니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몇 가지? 여덟 여덟 가지.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10원. 1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다그 동전이 그 동전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주사위네요. 주사위. 10원짜리, 100원짜리. 주사위는 몇 가지? 여섯 가지. 동전은 두 가지.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돼서 곱하기 하면 4, 6에 24 가지. 이렇게 되죠. 이해갔니? 그래서 경우의 수 모든 걸 찾을 때 오늘은 곱셈이 잘 먹히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자, 역시나 이 문장이네요. 동시에 던지겠다. 네. 곱셈을 해야 될 상황이겠군. 동전 한 개, 서로 다른 주사위는 두 개. 이렇게 있대요. 자,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하고요. 주사위는 모두 3의 배수가 출현하길 바란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허락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뜻이고요. 가능성이 앞뒤 다였으면 두 개라고 했을 텐데.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오길 바래. 3이나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몇 가지? 두두 가지.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얼마? 네 네 가지. 가지. 끝. 그 다음으로 한 개를 두번 던지겠다.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이길 바란다. 한 개를 두번 던지면 그냥 두개 던진 거랑 똑같은 거야. 주사위 두 개가 있는 셈이다 치고 나온 눈의 합이 짝수이려면 짝수이던가 아니면 홀수이던가. 물론 어떤 사람은 두 개가 짝수가 되려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1일 때는 3, 5? 미안. 1, 3, 5가 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3일 때도 1, 3, 5가 있으면 좋겠고, 5일 때도 1, 3, 5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 4, 6일 때는 짝수 2, 4, 6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 잘못한 건 없지, 그지? 근데 이제 옛날에 하던 수영도 그리기 방법을 쓴 거고요. 전부 3, 6, 18가지네요. 근데 그거 말고 이런 방법도 되게 좋아. 중학생이니까 이제 짝수 3개, 짝수 3개, 9가지, 홀수는 역시 3, 3, 5, 9가지 합쳐서 18가지 끝.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앞으로 좀 많이 익혀야 돼요. 쓸모가 많거든, 앞으로. 근데 요거는 좀 제일 좋은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 예, 다만 종종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가지고 분위기 봐서 방법은 골라서 풀어주길 바라고요. 서로 다른 동전 3개 던진다. 2 곱해서 8가지.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주사위 하나. 2, 2, 6, 4, 6에 20, 4가지. 뭐 이건 볼 것도 없네. 이 정도면 좋겠어. 이게 나의 바램이야. 동전 1개와 주사위 2개를 던지겠다. 2개를 던지겠어. 그러면 동전은 총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70이네요.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는 그렇지. 전체는 그렇고 잠깐 미뤄 동전은 두고 앞면이네. 이번엔 다시 동전은 앞면이 나오니까 하나밖에 가능성이 없고 주사위는 모두 3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면 3. 3, 6, 아니, 그, 제가 36 나누기 3 하니까 12개. 그게 무슨 얘기지 갑자기? 아, 그게 아니죠. 주사위의 3의 배수 두 가지. 아, 내가 지금 너가 한 얘기를 잘못 알아듣겠는데 다른 생각한 거지? 네. 그래. 여기서는 총 네, 네 가지. 가지 정도.
어때? 상황별로 좋은 방법들을 잘 생각해내고 있어? 그러면 대처 능력이 생긴 거야. 대처 능력은 언제 생기는지 알아? 이 상황을 이해한다는 느낌이 강해질 때 점점 좋아져요. 백문이 불여일견. 뭐, 그것도 이제 이해를 위해서 써야 되는 방법이긴 하겠지.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고, 대화해야 되는 게 있을 거야. 아, 이거 뭐지? 아, 네모 하자. 이게 어울린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약간 치질일 때난똥 같아. 홀. 더러워. 자, 그래서 쌤이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왜? 좋아지니까. 이해한 게 쉬워, 이해 못한 게 쉬워. 한계 쉽죠. 그래서 쉽게 만드는 게 이해란 말이야. 그래서 경험이든 대화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위해 동원합니다.